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부산 경마 징검다리 UCC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월 셋째 차. 이제 금요 경마 부산 제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부산 경마입니다. 자, 이제 슬슬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요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영렬 기자한테 또 연락을 받았는데 타방송에서는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4월 초부터 서서히 이제 뭐 관중 입장객은 그렇지만은 경마 스케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예전처럼 제주 경마는 금요일, 토요일, 부산 경마는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자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제주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전국의 우리 팬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때려 먹은 경주도 있었고,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경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 1경주부터 제가 승부 한번 보자 그랬죠. 6번마 명성기상이 대가리 팔리는데 이거 찬스다. 자, 10번 3번이었습니다. 10번 3번. 6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10번, 3번 한 방에 최소한 10배는 나올 줄 알았더니 배당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복승식 4.3배. 쌍승식은 뭐한 열몇 배가 나온 것 같은데, 쌍승식은 이제 뒤집혀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뭐 삼복승이야 뭐 2점 몇배 나온 것 같고. 자, 아무튼 1경주에 배당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승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B급으로 내린 게 조금 아쉬웠나요? 그냥 A급으로 밀어붙였어야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배 생각을 했는데, 뭐 4배, 5배로 떨어져 있으니까 A급 부를 생각이 안 나더라고. 짜증나갖고. 자, 아무튼 1경주부터 기분 좋게, 대끼리 2.4배가 아니고, 복승식 4.3배, 쌍승식 한 13배짜리 됐는데요. 한 방으로 찍어 먹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1번 6번 1번 뭐한 4배짜리 뭐 본전 들어오고 삼복승 한 6배 정도 들어왔고요. 자, 바로 다음 6경주에서 상한가가 한방 잭팟이 터졌죠. 자, 6경주 4번마 정석대로를 놓고 빨갱이들이 이리저리 한 대여섯 구멍이 빵꾸가 났었죠. 그 중에 인기 7위짜리 5번마 백두고울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제주 경마 예상한 예상가들 중에서 5번, 4번, 4번, 5번 한 방으로 갖다 세리 조지라 그런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 별로 없었을 겁니다. 워낙 많이 뚫리다 보니까 좀 팔린 건데 전부 빨갱이로 뚫렸을 때 요놈만 빨갱이가 안 갔습니다. 10.3배였죠, 복승식이. 쌍승식은 뒤에 좀 뒤집혀갖고 32.7배가 나왔어요. 5번 백두고울이 아주 쌍승식까지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4번, 5번. 자, 10.3배짜리. 완장으로,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자, 상한가가 한방 잭팟이 터졌고. 자, 그 다음 경주에 두 번째 상한가가 또한번 나왔어요. 7경주 메인 승부였는데요. 대가리로 6번마 한백 왕초를 놓고 이것도 거의 백판이었죠. 12번마 신속한이라는 마필을 조철이 완장으로 갖다 갈겼습니다. 6번, 12번 한 28배, 30배 나왔던 것 같은데 완장으로 갈기고 제가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복병이다. 풍류회찬 1번. 야, 그 6번이 3착으로 밀리면서 12번, 1번, 6번으로 들어왔어요. 12번, 1번, 6번으로. 아, 아쉽게
메인 승부에서 3복승만 걸렸습니다. 3복승도 98배가 나왔습니다. 딱 100배당, 세금 없는 100배당 나왔는데. 3복승 98.0 대 12번, 1번, 6번. 아무튼 조철이 눈깔이 이유가 있는 예상이죠. 뭔가 있는 예상. 남들이 다육 놓고 빵꾸란 거 부를 때 조철이가 12번에다 한방 때리자. 신속한에다가. 6번, 12번. 야, 쉽게 일삼차게 3복승만 98회를 건졌습니다. 어쨌거나 3복승이 100배당이 나와가지고 조철은 준상한 때렸습니다. 준상. 5만원 샀어요. 5만원. 야, 근데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 진검다리 방송에서 어제뿐만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조철이 배팅을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조철이 달러박스 충마를 놨을 때는 3복승을 꼭 붙여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이런 배당이라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우리 경마장 입장이 20%밖에 안 돼서 많은 회원님들이 못 가셔서 그런 건지, 딴때 같으면 이게 문자가 또 우두두둑 난리가 났을 텐데 몇분 왔더라고, 몇 분. 퇴장한다는 분들, 퇴근하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삼복승 아무튼 맛있게 드셨다는 분도 몇분 문자로 주셨어요. 자, 6경주, 7경주에 이어서 8경주도 뭐 빨갱이지만 한방 완짱으로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9번, 2번, 9번, 2번 완짱. 복승식 3.4배. 쌍승식이 한 5배 나왔나요? 쌍승식 배당은 제가 못 봤네요. 아무튼 9번, 2번 또 완짱으로 갖다 쑤셔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주 경마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한 말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제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자, 요거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경주 중간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 뭔가 이게 비적중 경주가 하나 나왔을 텐데, 뭐라고 왔더라 그분이. 그 어떤 분이, 아, 왜 이래요, 잘좀 합시다, 왜 이래요, 잘좀 합시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방금 그 전에 상한가를 한두 방 때려 먹은 다음인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거 뭐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왜 이래요? 잘좀 합시다. 있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보다는 잘했을 때 격려 문자가 어떨런지요? 하고 제가 이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경주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거는 예상가들, 어떤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경주 중에는요, 잘한다, 잘한다 한 분은 신이 나서도 잘하는데, 경주 중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기 쉬운 말로, 이 석죽이는 문자가 오면요, 그래갖고, 이왕이면 내가 내돈 내고 문자 받는 예상가인데, 할수 있으면 좋은 얘기를 써서 보내주면 신이 나겠죠. 그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근데 한참 예상하고 있는 시간에 뭔가 경주가 하나 틀렸어. 물론 짜증나죠. 이런 문자는 경주가 끝나고 100번, 1000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경주 중간에 이렇게 보내는 거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것도 아니 6경주에 상한가 때리고 7경주에 3복승 98배 먹고 8경주에 5배짜리 한 방으로 찍어 먹었는데 9경주
아, 이게 구경주에 왔나 보다. 구경주 메인 승부가 어쨌습니까? 우리가. 그 2번, 12번, 8번 왔죠? 2번, 12번, 8번. 제가 2번, 아니, 아니. 이걸, 아, 11번, 8번으로 한 방을 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김이 새 갖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딱온 거야. 어떻게 보면 저도 조철도 못 됐죠.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러면 되는데 그걸 제가 한마디를 또 이분한테 보냈어요. 이런 문자보다는 잘했을 때 격려 문자가 어떨런지요 하고 제가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문자를 왜 보내냐면요. 제 자신이 기가 안 죽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하면서 제가 속이 죽기가 싫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좀 경주 중에 이런 문자가 오면 다른 예상가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성질이 좀 못돼 처먹어갖고 좀 쌀쌀맞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욕을 해도 좋고, 어떤 불만을 해도 좋은데, 예상이 끝나고, 그런 말씀 주시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게 조철 스타일이니까, 예전부터. 막판 20년 넘게 있으면서 조철이 이런 모습이 좋아서 지금까지 10년, 15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철이 이 새끼 너는 싸가지가 없어 그래갖고 이런 모습이 싫어서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또뭐 어떻게 해. 떠나시는 분들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낸모레 환갑인 놈이 지금까지 일했던 성격을 성격 바꿔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쁘게 받아주셔야지. 그게 조철 스타일인데. 자, 아무튼 주저리 주저리 오늘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이건 뭐안 좋은 일은 아니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절대 아까 그분 제가 뭐 뭐라고 한게 아니지. 여러분들한테도 좀 제가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조철은 이런 문자가 잘안 옵니다. 거의. 근데 이제 가끔 어쩌다 한번 받으신 분들이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필이면 그날 적중이 안 나왔을 때 이제 이런 문자가 오는데. 아니 오늘은 6경주, 7경주, 8경주 시원시원하게 갖다 다 때려 먹었는데 그리고 9경주에 이런 문자가 딱 오니 조철이도 살짝 빵이 가죠. 그래서 그런 문자를 또 답변을 제가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 경마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3월 20일 토요일 부산 경마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 오늘 제주 경마도 제가 1경주 제대로 골랐죠. 1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자. 배당이 폭탄을 맞아서 그렇지 제대로 준배당 한방 찍어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부산 경마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1, 4, 6, 10. 1, 4, 6, 10. 자, 메인 승부 이제 메인 승부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는데요. 메인 승부가 중간에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야, 오늘 7경주 메인에서 복삼복이 같이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삼복만 98배가 맞아가지고, 반쪽짜리 신발이 됐어요. 그래도 삼복승 배당이 원칸 커가지고, 훈훈했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4경주, 6경주, 오늘 부산 4개 승부처는요, 찍어먹기 2개, 딸라박스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제주 경마가 초반전에 좀 빨갱이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후반전에 여지없이 터졌죠. 자, 오늘 부산 경마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게 하고, 그다음에 달러박스 경주하고 적절하게 이게 섞여 있습니다.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자, 요 하단에 부산 4경주하고 6경주, 메인 승부다. 자,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또 신경 좀 쓰시고요. 오늘 1, 4, 6, 10 메인 4경 6경주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경마 1경주부터 또 승부 들어간다 그랬죠.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요게 아주 재밌게 하나 달러박스가 하나 걸렸습니다. 예측권 10장. 자, 이게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11번 마 스타라이트입니다. 김길중 마방에 이희천이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는데 직선에서 덜미를 잡혔다. 자, 이번에 유연명으로 바뀌었다. 안말경주 만만하겠다. 상대 마필들 덜덜하겠다. 그냥 조건 없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팔리든지 말든지. 얘는 제가 볼 때요, 유연명이가 이거 선행 갈라고 욕심 부리면요, 2착 3착도 못 지키고 바닥 꼬랑지 꼴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연명이가 이렇게 미련하진 않겠죠. 안쪽에 2번 뉴 글로리 데이, 3번 뉴 글로리 데이, 4번 아티스칼 빠릅니다. 얘네 둘이 빠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거기에 경주거리가 1000에서 1200으로 늘었어요. 거기에 외곽 게이트입니다. 얘 이런 애들을 인기 1위 남들이 다 종합제 만들어놨다고. 아이고, 이게 인기 1위 대가리인가 보다. 나도 대가리 가자. 그러려면은 이런 조철 같은 예상과 예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죠. 그죠? 설사 11번마 스타라이트가 쌍승식 대가리가 들어올지라도 이런 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개를 그리는 게 바로 예상가들이 할 일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예상방송입니다. 라이브 켜놓고 주절주절주절 농담 따먹기 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 동료들 라이브 하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예상방송을 이렇게 UCC로 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를요, 라이브로 예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져요. 그 여러분도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 받아주면 서운한 거야. 예상방송은 말 그대로 예상방송이지. 내 방송을 들으러 온 거지. 회원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는 월요일날, 수요일날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전이잖아요. 내일 돈 놓고 돈 먹게 하러 가는데 밤에 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라이브로 하면서 아이고 누구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누구님 오셨습니까? 이거 안 돼. 저는 그거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상방송은 UCC에다 집중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대신 소통하는 소통방송은 월요일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있죠. 수요일날 프레쉬 라이브 있죠.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목금토일은 내가 베팅할 거, 조철도 피 같은 돈으로 베팅하는 날인데 밤에 라이브 틀어놓고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막 3시간 가는 친구들도 있어. 아, 그래놓고 아침에 허부져갖고 어떻게 예상하냐고 졸려가지고. 남들이 그런 거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러기 싫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일경주는요, 이거 스타라이트 11번 스타라이트를 뒤로 돌립니다. 뭐 부러뜨릴 순 없죠. 부러뜨릴 일도 없고 배당이 나오는데 뭐하러 객기 부립니까. 받쳐놔도 충분히 한구라가 가능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담양제왕 생각나시죠. 13번 11번이었나요? 13번 12번이었나요? 복승식 열몇 배짜리. 그런 게 승부고 그런 게 한방이고 그런 게 돈 되는 거예요. 50배 100배 나오면 여러분들 얼마 사실 거예요? 10배 20배짜리 중간에 한방 때리는 게 그런 게 승부고 그런 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2배 3배짜리에다 미친 척하고 예측권 10장 20장도 아니고 50배, 100배, 200배, 999에다가 만원, 2만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승부가 아니에요. 5배짜리 한 방에, 10배짜리, 15배짜리 한 방에, 20배짜리 한 방에 예측권 3장, 5장, 10장 이런 거 때리는 게 승부라는 거죠. 그죠? 3배짜리, 5배짜리에는 50만원, 100만원 씩씩하게 베팅하시는 분들이
배당 10배 넘어가고 20배 넘어가면 예치권 한 장도 못 들어가요. 덜덜덜덜 돼.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함부로 하냐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명심하시고. 그래갖고는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깜빡이 승부로도 함부로 하려면 안 되는 거고. 조판에 따라서 가끔 그럴 수는 있다는 얘기죠. 3배짜리 단통 메인 승부 갈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지 그런 거는. 그죠? 500배, 100배, 999 승부에다 한방 메인 승부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어쩌다 한두 번. 그런 게 걸렸을 때. 판판이 인기마 의심하면서 배당 노리는 것도 문제고. 판판이 팔리는 거 불안해서 다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꺾을 줄 알고 골라내는 게 예상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님 뭐 이렇게 지랄하고 혼자 잘난 척 지랄하게 잘난 척만 하고 있네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다 조철 스타일 매력 아닙니까? 그죠? 재밌잖아. 자, 부산 일경주는요 아무튼 자 11번마 스타라이트입니다. 아 요거 11번마 스타라이트가 불안한 인기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천이가 선행가서 잡혔어요. 직전 경주. 요것도 물론 안말 경주였습니다. 거기다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 경주거리 1200으로 늘었어요. 그죠? 이거 충분히 부러질 가능성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m에도 저는 뒤로 돌릴 건데 지금 1200으로까지 늘어가지고 더더욱 한번 뒤로 돌려놓고 아니면 진짜 씩씩하게 꺾어갈 수도 있죠. 배당짜리도 챙겨가려면. 11번마 스타라이트가 유연맥까지 태우고 강대가리로 팔리지만 팔리든지 말든지 니그들이나 놓고 살아 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은 조철과 함께 놓고 때릴 대가리 달러박스는 따로 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먹으러 갈 테니까. 자, 일경주 조금 서둘러셔가지고 오늘 제주교차 일경주도 완장으로 갔다 찍어 먹었죠. 자, 제주 일경주 이어서 자, 내일 부산 일경주도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고 출발할 테니까.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챙겨가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4경주가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이 좋아하는 또 승부 유형이 하나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강 대가리 하나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아나짜리로 하나 갖다 시야리 갈깁니다. 5번마 가디스문입니다. 가디스문 김영관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계속 다실바가 탔었는데 자 이번에 유연명으로 갈아놨습니다. 왜 갈았을까요? 뭐 그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복귀를 하다가 조금 희한한 장면을 좀 봐가지고 이게 다실바가 계속 잘 탔어요. 지금 4연속 입상에 3연속 우승했잖아요. 다실바가 타고. 왜 유연명을 왜 갈았을까?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는 몰라요. 아, 직전 경주에 뒤를 뭐 한두 번 쳐다보는 건 괜찮은데 계속 쳐다보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여유 있나. 물론 레이팅 조정을 하느라고 착순이 더 많이 벌어지면 레이팅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도 다실바가 너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보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튼 요번에는 유연명으로 요게 바뀌었습니다. 가디스문 다실바 다실바 다실바입니다. 3연승이죠. 요 10월 아 이게 며칠입니까? 아, 10월 16일 날은 2차 선알파에 이어서 그죠? 자, 이번에 유연명이 태웠습니다. 유연명이 뭐 부담 종량 0.5 빠져 있고
경주 거리는 비록 1400으로 늘어났지만, 자, 이것도 암말 핸디캡입니다. 암말. 뭐 암수 혼합이면 그것도 조금이라도 제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자, 암말 게임. 자, 4연승을 향해서 달려간다. 자, 5번마 가디스 무는 대가리다. 자, 이거 5번마 가디스 무는 대가리다. 자, 이게 제가 메인 승부로 한번 가자 그랬습니다. 자, 가디스 무는 대가리인데 이게 후차권이 아주 기가 막히게 팔리고 있습니다. 뭐 한 7, 8마리 팔리고 있는데, 먼저 2번마 뉴럭스도 만만치 않죠. 이게 경부대로 자만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경부대로. 자, 뉴럭스도 3연속 입상입니다. 2연타 때리고 있고 김철호 안쪽 게이트 받았고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고,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아델 피펄이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10번마 아델 피펄 상대 마필들이 이제 외곽으로 쏠려 있는데, 거기에 라운더 스타 있죠. 직전 경주에 등자가 빠지면서 늦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디스 문에 이어서 여유롭게 이착된 11번 라운더 스타도 있고요. 거기에 추임력 있는 12번마 파이널 파티,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점배당 팔리고 부러졌던 13번마 마크 에이스, 자, 페로비치 기수가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14번마 그레이 엔젤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에서 팔리고, 백판짜리들도 있습니다. 백판짜리들. 안쪽에 1번, 3번, 4번 다. 알파트, 킹스랜딩, 썬더베가스. 전부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이게 5번 가디스 문에다가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한방 때리느냐, 그게 승부처죠. 5군 암말. 자, 4경주 메인입니다. 요번거 조철이 눈깔에 5번마 가디스 문을 놓고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벤츠 한대 또 시원하게 갔다 때리고 들어갈, 찍어먹기 들어갈 한놈 제대로 꽂아놨단 얘기죠. 그냥 독지를 진짜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찍는, 이거는 우리 PD가 이거 지금 만들어줬는데 왔다, 이게 너무 흉악해. 그죠? 뭐 흉악하니까 썰렁 막 썬들하죠. 찍히면 가는 거야 그냥.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갑시다. 아무튼 오늘 4경주고 제대로 조철 눈가리에 걸렸으니까 예측권 20장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으로 간다는 얘기죠. 중배당. 대끼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올 건데 두세 방으로 갖다 때려도 주력으로 한 방 갖다 걸리면 상한가 넘어가는 거고, 반주력으로 걸려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경주로 조철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 넘버4 4경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간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두 번째 메인 한 템포 쉬고 바로 6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연령 오픈. 야, 요거 6경주는요 만만치 않은 강마들이 나와서, 5군이지만 센 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상승세 잘 나가는 놈들 재밌는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자, 일단 직전 경기에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전에는 완전히 널널하게 대가리를 깠는데, 진겸이가 직전에는 조금 늦었다고 바닥을 쳤어요. 자, 1번 게이트를 뽑아들고 유연맹이가 탔습니다. 1번 마 톱 오브 코리아. 자, 4번 마 BK 파워라는 마필도 1월 22일에는 선입전개 기가 막히게 하고 올라왔죠. 아, 요거 여러분들께 PDF를 좀 깔아드리고 같이 설명을 할 때 제가 이거를 잘 안 하다가 요즘에 하니까 헷갈려.
나 혼자 설명하고 있어. 이거 깔아놨다고 생각하고 있어. 제 일본말 톱 오브 코리아가 이게 진겸이가 여기서 선행 가니까 아주 널널하게 이겼는데 이게 초반에 당연히 인기 1위 팔렸죠. 초반에 약간 부딪히고 주춤하더니 그냥 흙 맞으니까 바로 바닥에서 퍼덕대더라고요. 제가 보는 1번 게이트에 누굽니까? 위원명입니다. 4번마 BK 파워. 이 마필도 1월 22일 경주에는 외곽 돌면서도 잘 꼈습니다. 그런데 경주거리 200m 늘어났다고 약간 초반에 달라붙더니 역시나 요하니스가 요하니스답게 탔다. BK 파워. 바닥을 쳐버립니다. 다시 강영권인에서 열받았는지 이때 대가리 쳤던 모준호를 다시 또딱 불러왔어요. 자, 2.5km 감량 생겼어요. 8번만 라운더 파워죠. 8번만 라운더 파워. 뽀시기. 야,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뽀시기가 11월 14일 날 대가리를 쳤는데, 그두번 경주는 직전, 직직전은 유현명이가 타고 대가리, 대가리 쳤어요. 근데 유현명이는 어디가 있습니까? 1번, 톱 오브 코리아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라운더 파워에 뽀시기가 등짝에 앉았습니다. 직전 대비 1.5km 내려갔고. 어떤 놈이 앞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2착만 하겠다. 쌍승식 욕심 안 부리면은 후차권으로는 제일 만만한 놈이 또 12번마 미녀봉이죠. 다실바. 선입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직전 경주에는 제가 이걸 복기를 어떻게 놨냐면요. 방심패라고 써놨어요. 방심패. 자기가 이겼다고 본 거예요. 와이즈걸한테. 왜 갑자기 뒤에서 휙 날라오니까 지도 벙쪘어. 그러니까 내가 나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내 복기가 옳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복기를 봤다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방심패라고 써놨어. 좀 열심히 타라 이거지 다시 봐. 자, 그다음 13번마 닥터 패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영렬 기자가 이거 추천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코스를 외곽으로 받았어요. 1번, 2번 안쪽으로 좀 받았으면은 조금 더 세게 볼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닥터 패션도 최근 상승세죠. 선행만 가면 뭐 널널하게 갔다 때리고 날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들. 제가 설명드린 이 대여섯 마리 마필들이 아마 엎치락뒤치락 팔릴 겁니다. 그 중에 그림이 제일 좋은 8번마 라운더 파워가 대가리로 팔릴지, 아니면 유현명의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톱 오브 코리아가 팔릴지, 연승 때리고 있는 13번마 닥터 패션이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놈이 팔리든지 말든지 이 다섯 마리 중에 조철이 불안하게 보는 마필 두 마리가 있고, 요 놈은 대가리다. 대가리로 낙점을 찍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인기만은 날려야죠. 당연히 날려야죠. 배당의 메리트가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예측권 20장 메인승부 한방 때릴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러 갑니다. 걸리면 상한가죠.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 가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메인승부 걸리면 상한가 4경주 찍어먹기에 이어서 자 육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이것도 아마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닌데 제대로 된 배당을 한 구라 때려 먹을 겁니다. 제대로 된 배당을 한 구라 때려 먹을 거니까. 자, 넘버 6,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시원하게 한방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마지막 경주, 10경주죠. 마지막 경주, 10경주 갑니다. 10경주. 자, 1등급에 1200,
핸디캡입니다. 1등급의 최미백 핸디캡. 자, 이것도 1분에서 뭐 최상위군은 아니지만, 최상위급은 아니지만 중상급 편성입니다. 중상급. 그래도 1군에서 나름 잘 나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아마 박진감 있게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요 뒤에다가 써놨죠. 점보 블레이드, 4번 점보 블레이드입니다. 4번 점보 블레이드가 대가리가 맞냐. 자, 오늘 제가 유현명이를 의심을 좀 많이 하는데요. 15조 안우성인에서 현명이가 이제 두 번째 타고 있어요. 직전에는 좀 덜 팔리고 오경환이가 대가리 깠고, 직전 경주는 유현명이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다 와서 덜미 잡혔습니다. 이게 록초시한테 잡혔죠, 바로 밑에. 그런데 현명이가 또 탔다고 록초이스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점보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런 게 경마예요. 이런 걸 우리는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부산 식경주 레이팅 140까지 아마 중급 중상위급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4번마 점보블레이드가 이 공백 이후에 나와서 경환이가 한 방 때려먹고 직전 경주 현명이가 한 방 때려먹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9번마 그레이트 킹한테 얘가 따였잖아요. 여기 9번마 그레이트 킹한테 점보블레이드가. 그런데 얘는 모준호가 탔다고. 그죠? 팔리는 거, 대가리 팔리는 거는 점보 블레이드가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1번마 뉴욕 망치입니다. 페로비치 기수. 두 말하면 전설이죠. 4km 감량까지 달았고. 자, 직전 경주에는 아쉬운 3착이었지만은 연습주행 받고 나오는데 좋습니다, 상태. 자, 다실바 2km 덜어냈고. 자, 록초이스. 그 직전에 대가리 쳤던 그레이트킹 점보블레이드가 땄잖아요. 거기에 직전에 아쉽게 덜미 잡혔던 또 12번마 프로칸셀의 기본기. 그죠? 재밌습니다, 이번 경주. 거기에 직전에 김태경이가 들썩들썩하고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에 올라온 마이너스 6kg 감량을 받고 한번 맞짱 뜨자. 아낄 이유 없는 김태경의 스마트 프린스의 취. 자, 짱짱합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조철은 4번마 점보 블레이드를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다는 얘기죠. 주력 한방 맞건도 점보가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가지고 중배당에다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로 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 두 놈을 딱 한방짜리 마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배당이 두놈 땡땡이 아니고, 이 저배당 두놈 땡땡이 아니고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딱 두놈 땡땡으로 한방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도 이거 메인승부로 좀 가고 싶은데 또 메인승부가 그렇게 많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A급으로만 갔는데 예측권 10장 점보블레이드를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달러박스, 이 조천의 달러박스에 이게 쌍승시까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아마 쌍승식 배당이 따따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멋지게 한방 붙일 테니까 마지막 식경주 우리 마지막 피날레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부산 경마 조출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내일 부산 경마가 이거 진짜
느낌 좋습니다. 부산 경마 느낌 좋아요. 1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고, 마지막 경주까지 문지방 넘어오면서까지 또 먹고 기분 좋게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우리 운영자한테 또, 또 부탁이 좀 왔는데, 여러분들 요제 머리 위에 신한은행 입금 계좌고, 요 옆에, 시즈에는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죠. 양쪽으로. 아, 그리고 월정 신청 문의하시는 분들이 또몇분 계신데, 새로 오신 분들인가 봐요. 월정으로 신청하시면 훨씬 싸죠. 지금 하루 신청하는데 2만 원인데, 월정으로 신청하시면 하루에 한 15,000원도 안 돼요. 13,000원꼴입니다. 그러니까 월정이라고 1일에서 30일 기준이 아니고, 금, 토, 일, 3회 기준 곱하기 4주. 12회입니다. 그러면 15만원 나누기 12회 하면 한 13,300원인가 나와요. 월정 할인 많이들 챙겨가세요. 어차피 뭐 매주 들어오고,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월정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문자 신청하시고는 항상 여기 조철의 핸드폰, 이 번호에다가 문자를 꼭 남겨주셔야 돼요. 다른 거 남길 필요 없고, 이름만 남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 보고 다, 접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요 위에 신한 계좌, 요 옆에 새마을 계좌.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아무튼 내일 부산 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부산 1, 4, 6, 10. 1, 4, 6, 10. 메인 승부 4경주, 6경주. 시원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씩. 탕탕 때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